자, 여러분, 9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불가능할까요? 앞으로 점수 오를 희망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을 뿐입니다. 자, N수생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가 수능을 풀때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과연 내가 죽으라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본 자료들이 한 번이라도 또는 한 건이라도 문제 푸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이번 9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지금 N수생임인데 N수생임에도 불구하고 고3처럼 그냥 나는 문제를 많이 풀면 모의고사를 쫓아다니면서 풀면 또는 비문학을 많이 읽으면 또는 문학을 EBS를 나올 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정리하고 암기하고 자료를 봤다면 그것이 9월 모의고사 볼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도움 안 됐을 겁니다. 그걸로 점수를 올리기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는 수능날 절대 써먹을 수 있는 힘이 될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부터 방법론을 고쳐 나갈 때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5등급 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EBS 공부를 한다면 EBS는 무조건 연계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EBS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EBS는 단순히 내가 문학이라면 보기를 보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역시 문학. 우리가 작품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뜻풀이해서는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뜻풀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내가 스스로 어떤 작품이 나와도 보기랑 선택지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차후에 제가 이제 문학을 빠르고 쉽게 풀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릴 것이고, 또한 캐스트로 이미 9월 모의고사 많이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빠르게 풀수 있는지, 문학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 비법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무조건 많이 푼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푼다고 읽기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어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 지문을 읽는 겁니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끝까지 못 풉니다. 어찌 보면 100%가 못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1등급 컷이 89입니다. 그렇다면 한 지문은 날림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독서인데 이 독서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읽는 방법론이 없이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제 캐스트가 많이 올렸고 해설 강의도 보면 어떻게 독서를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독서 방법도 따로 어떻게 서론만 보고도 본론을 추론해 가면서 선별적으로 읽으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 역시 실력이 늘지 않을 겁니다. 모의고사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지금 풀고 있는데 무작정 쉬운 문제 풀었더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문제, 점수가 나오는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 9월 모의고사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풀기 버거운 그런 문제들 통해서 끙끙대면서 다시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그런 기점으로서의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던 단순히 수동적인 공부 방법을 버리시고, 분명히 혼자 할수 있는 논리적인 힘을 찾아낸다면, 지금 5등급 이하도 충분히 1등급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1등급이어도 수능날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은 논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를, 지문을, 작품을 해석하기를 바라는 게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여러분 이제 안 된다는 실망, 절망감은 버리십시오.
이 기회를 터닝포인트로 삼아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끌어올리면 70일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